안녕하세요, 뮤직기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열었어요. 뭐냐면은 기타 이거 사세요 라는 코드입니다. 기타를 어떤 거를 구매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요런 기타가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여기 GA 바디로 조금 뚱뚱한 모양입니다. 자, 요런 모델을 GA 바디라고 하는데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바디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핑거 스타일에 최적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핑거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스트럼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스트럼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용적으로 쓰시기 좋으시고 약간 그 D 바디 있죠? 드레드넛 바디에 비해서 약간 소리가 뭉쳐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펙트럼이 넓게 나가는 그런 소리보다는 약간 뭉쳐서 나가는 특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마감이죠. 이게 어쨌든 나무들을 이렇게 접착하고 부착하고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길 봐요. 왼손이 잡는 부분. 요 있죠? 요 넥 부분에 요 끝에 프렛과 넥이 닿는 이 부분을 보는데 저희 핑거보드 쪽에 복면처리를 함으로써 이 기타리스트들이 손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코드 막 바꾸고 있는데 여기 좀 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럼 굉장히 걸거치거든요.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살짝 마감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납니다. 고급 기타에서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는 저가형 기타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30만원대에서도 이거를 만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일레이가 여기 3번 프렛에만 있고 나머지에는 일레이가 없습니다. 클래식하지 않고 뭔가 모던적인 느낌, 뭔가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게끔 디자인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위에 일레이가 없는 대신에 여기 대각선 옆에는 일레이가 다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고 프렛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를 보고 치면은 얼굴이 보이니까 일단은 연주를 할 때 보기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판 안쪽을 봐버리게 되면은 고개가 안으로 들어가죠? 보고 쳐야 되잖아요? 그럼 제 정수리 보고 있는 거죠, 관객들은. 그러면 되게 시각적인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도 칠 수 있고, 그죠? 리듬을 타기에도 훨씬 더 멋있잖아요. 어쨌든 기타는 간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픽업이 달려있어요. 이게 보통 요 위에 뚫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EQ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부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핀에서 케이블을 꺼져 쓰는 거죠. 요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 나무를 파서 쓰는 기타도 좋아요. 좋은데 이 감성 있잖아요. 뭔가 이 나무를 파지 않고 여기 픽업을 달았다. 뭔가 이 나무 본연의 사운드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어쿠스틱한 느낌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뭔가 흔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픽업이 또 PC맨이에요. PC맨 픽업은 그 평타 이상 하거든요. PC맨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탑솔리드든 올솔리드든 그냥 PC맨 소리가 있기 때문에 탑솔리드에 이런 PC맨 픽업이 굉장히 조합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사운드 궁금하실 텐데 사운드는 제가 여기 이쪽에 들어가시면 디오 것도 있고요. 뭐 핑거 스타일, 스트럼 연주라든지 핑거 피킹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피크로만 연주한 것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고 밑에 더보기 들어가시면 참고자료 넣어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이제 GA 바디보다 뭔가 조금 저음이 조금 더 많은 느낌입니다. 여기 바인딩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요 상판과 옆판, 뒷판을 연결하는 여기 부분인데 요거는 ABS로 되어 있네요. ABS라 해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 소리에 영향은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감성적인 감성 품질이죠. 아마 스팅 시리즈 말고 좀 더 위에 단계를 구입하게 되시면 요게 아마 나무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뭐 자개로 되어 있던지. 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까. 케이스 한번 볼게요. 케이스가 굉장히 탄탄하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자, 이 제품인데 위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냥 여느 통기타와 다름이 없어요. 그냥 안에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과 여기 위에는 줄이 뚫지 않게끔 딱딱한 재질로 마감 처리해놨고 넥 보호하는 스트랩 있고요. 다 똑같고 밑에도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패드. 지금 이 기타를 보통 이제 메고 다니다가 이렇게 툭툭 놓잖아요, 바닥에. 그럴 때 보호하는 패드가 엄청 튼실하게 돼 있어요. 두께 보이세요? 요거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게 별 게 아닌데 이게 신경 안 쓰거든요, 되게.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이게 조그만 거 있죠? 왜 그 딱딱 엄청 딱딱한 거. 그런 거 해 놓으면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진짜 밑에가 다 깨져요.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뭐 지퍼랑 이것도 평범합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고 여기서 제일 잘 만든 부분이 어디냐면 이 어깨 패드. 어깨 패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많이 두툼한 편이에요.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보이시나요? 패드도 엄청나게 폭신폭신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쉬층으로 되어 있고 패드가 이 정도인데 네, 패드 되게 두꺼워요. 지금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패드가 많이 두꺼워서 어깨로 매면은 정말 가벼운 느낌이에요. 원래 통기타가 가볍긴 하잖아요. 근데 이 패드가 너무 넓어서 이 무게 분산이 엄청 잘 되는 느낌이에요. 다른 부분은 평범합니다.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땐 헥스 기타는 이런 기본적인 사양을 조금 업을 많이 시키면서 상품화를 높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지금은 30만원대를 쓰지만 비싼 기타도 써보고 싶어요. 올솔리드 헥스 기타에 올솔리드도 써보고 싶네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디오 거 티저를 올렸더니 이제 제 지인분들이 기타 뭘로 바꿨냐고. 무슨 제가 지금 메인 기타가 마틴이거든요. 마틴 D28인데 마틴보다 소리가 더 좋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지금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난 기타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이 기타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은 기타를 처음 구매를 하시는데 합판 기타는 너무 후져서 언젠가는 기타를 또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기타 한 대로 요거 사서 내가 평생 쓰겠다. 더 좋은 기타 살 필요 없고 더 안 좋은 기타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저처럼 올솔리드 기타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뭐 야외 행사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야외 공연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솔리드 기타를 들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고요. 이러면 기타가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안 상하는 선 안에서 뭔가 소리는 좋게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세컨 기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헥스 기타 한번 알아봤고요. 이 육각형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타 헥스 GA300C 알아봤습니다.